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삼겹데이라고 해가지고, 오리돈인가? 무슨 훈제 바베큐 집에서 그 삼겹살 하나 시켰고요. 훈제 삼겹살이에요. 응, 바베큐 삼겹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같이 먹을 불닭볶음면 준비했고요. 여기 이제 무쌈이랑 백김치랑 뭐 부추랑 해가지고 여기 소스 세 가지. 칠리랑 또, 머스타드랑 또 이게 데리야끼죠. 응, 오케이.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가격은 24,000원인가? 나왔어요. 예. 탈모의 싸대기님 생각 감사합니다. 맛 없어 보여? 비주얼?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아닌가? 힝. 그냥 이쁘게 이거 하나하나씩 이쁘게 이렇게 뒀는데! 슈기가, 어우, 중개만 생겼다. 응? 슈기가 이거 하나하나씩 이거 이쁘게 뒀는데 이거 맛없어 보여? 예쁘게 이렇게 뒀는데?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거야. 이제 요거, 요 삼겹 하나랑 무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겠다. 요거는 진짜 그게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요 백김치가. 응. 이렇게 해가지고 백김치 살짝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부추 살짝. 응. 부추 살짝 다 예쁘게 올려서. 아니, 삼겹살인데 왜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응? 우리 우예님 안녕하세요. 이거 불닭볶음면이 컵 불닭볶음면을 옮긴 거거든요. 응. 오히려 이렇게 이런 철판에다가 두면 오히려 비주얼이 더 괜찮아 보이거든. 이거 금방 먹겠다, 오늘 먹방. 응. 먹사모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것도 고기 하나랑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구만. 맛있어. 우리 부배님 팬과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오리돈 바베큐를 몇번 많이 시켜 먹어봤잖아요. 근데 라면 중에는 불닭볶음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또 스티커 감사합니다. 이거 백김치 아껴 먹어야 되는데. 백김치를 너무 많이 안 갖다 줘. 저 김치 진짜 많이 먹는다. 조아님 팬과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페이스북에 뭐 어떤 그 BJ들 순위 뭐 이런 거 올라왔다 그러대? 응, 팬들이 인스타그램 거기로 알려주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못 봤어. 응. 우리 억강덕수님 11개 선물 주 스페이스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 어떤 분이야? 먹방에 돈 아끼시는군요. 그런데 24,000원이 싼 거예요? 24,000원 싼 건가? 우리 먹선수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끼기도 하지. 아끼기도 하지. 왜냐면 내가 다른 BJ분들처럼 많이 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BJ분들처럼 양을 제가 많이 먹는 BJ는 아니잖아요. 바뀌었다. 우와, 후기가 삼겹살 데이라면서 별풍선 그림이 바뀌었네요. 30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 후가.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니까, 그건, 3월 3일이잖아요. 근데, 그, 2016년 3월 3일이죠. 막 이래. 그냥, 그쪽이, 이제 2016년, 이제, 화이팅 하자고, 생각이 나가지고, 한약이야. 오늘 방송 늦었어요? 평소랑 비슷비슷한데? 나라나라나 튼튼튼 머스타드 먹으니까 치킨 생각나네. 옛날 통닭 느낌. 대략손님 안녕하세요. 진짜 수기 극혐 예쁜 척 봐야 되는데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예쁜 척하지야. 응? 원래 예쁜 사람들은 예쁜 척안 해도 예쁜데 나는 예쁜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냐? 훈제 올려져 있는 철판 가운데 있는 거 보였는데 제가 그냥 여기 그 고추랑 이렇게 반찬 같은 거잔 반찬 중에 고추랑 이렇게 마늘이랑 막 이렇게 있길라 그냥 데코를 이렇게 올려봤어. 뭐 양파 이런 거. 잘 어울려. 요 두개.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별의별 데이가 많죠? 뭐, 짜장 데이부터 해서, 응? 짜장 데이, 삼겹 데이, 뭐, 빼빼로 데이, 응? 키스 데이, 고백 데이. 참. 그죠? 근데 코감기는 언제 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감기도 코감기인데 제가 비염이 있어요. 지금은 코감기가 딱히 없는데 비염이 심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아파? 여친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위에 옷 어디 거예요? 이거 재작년에 산 유니클로에서 재작년인가에 샀던 건데. 근데 이거 내가 오랫동안 안 입고 걸어놔가지고 귀신이 너무 죽었어. 아, 너무 오랫동안 옷장에 박혀 있다 보니까. 머스타드 소스가 제일 나요, 여기서. 근데 요 삼겹살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훈제 삼겹살은 맛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그거야. 너무 식어버리면은 너무 딱딱해져. 아, 김치. 잠깐만. 아, 딱 벌써 이제 트루미 이제 나오네. 우리 곰토니 팬가에 감사합니다.
파포트 깔때 고마워요. 소빈님 한개평가 감사합니다. 삼겹살 중간에 뭐냐고. 이게 감이랑 감씨가 아니고 이게 감씨? 뭐 마늘, 양파, 고추 뭐 이런거. 약간 이렇게 밍밍한 맛에서 불닭이랑 먹으면은 매운맛이 있어서 맛있죠. 삼겹살 여기가 그 바베큐 오리 바베큐 집인데 오리 바베큐 집인데 훈제 삼겹이랑 같이 하는데요. 피아트가 어느 나라 차냐면 그 이태리 차요, 이태리. 이게 쌈을 들어올려서 먹으면은 잘 부서지거든, 잘 떨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신전 떡볶이 먹을 때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게 편하죠. 부작용이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 매워. 백김치 너무 맛있어 진짜. 원래 평상시에는 집에도 백김치가 없고 그래가지고 잘 안 먹는데 여기 오리돈 바베큐는 어머. 이거 우리 팬 중에 승아 언니라고 있거든요. 승아 언니가 선물로 보내준 그 스타벅스 텀블러야. 이번 신상. 응. 언니가 또 여자라가지고 알아가지고 이것도 선물 줬어. 근데 여기다 커피 넣었어요. 아우. 니꿈내꿈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수영님 살이 잘 빠지냐 그러시는데 어떤 운동이든 살 잘 빠지는데 수영은 전신 운동이고 되게 칼로리 소모가 크더라고요. 뭐 물론 수영이 끝나고 나서 되게 허기짐이 강해서 조금 힘들긴 한데 다이어트 할 때 힘들긴 한데 운동 삼아서 하면은 진짜 살 잘 빠지고 좋은 것 같아 수영이. 그리고 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재미없지도 않잖아. 물 속에서 그냥 걷는 거 있잖아요. 물 속에서 그냥 걷는 게 그냥 육지에서 걷는 거에 두 배의 운동 효과가 있대요. 열개평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가 수영하면 어깨가 넓어지냐고 그러시는데 워낙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있죠.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은 어깨가 충분히 넓어질 수 있는데 다 성장하고 나서는 어깨 근육이 늘어가지고 넓어 보이는 것 말고는 어깨 뼈가 막 늘어나진 않아요. 막 심각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언니 저도 수영 다니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데 근데 저는 원래 어깨가 좀 넓었고요.
어깨가 전 넓다기보다는 어깨가 되게 뾰족해요. 응. 뼈 때문에 여기 뼈가 되게 완전 직각 어깨랄까? 뼈가 좀 나와가지고 좀 넓어 보여. 제가 여름에 날씨 많이 있거든요. 야한 날씨 같은 거 말고 좀 정말 어떠한 걱정도 안 해도 되는 날씨죠. 어우, 나 트림 또 나오려고 그래. 어떡하지? 와! 오늘 그냥 얄짤없네, 그냥. 그, 막, 와! 그래서 쓰러지렸어. 그냥, 끄, 아니면, 끄럭. 이게 아니고, 그냥, 와! 이렇게 쓰러지셨어.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낯이 여름에 많이 있거든. 이거 꿈에서 본것 같아요, 언니. 근데, 그래? 그렇구나. 나라나라나, 뚠뚠뚠, 뚠뚠뚠, 뚠뚠뚠뚠, 나라나라나, 뚠뚠뚠, 뚠뚠뚠. 부적은 내가 너무나 빨리 먹어버렸어. 이거 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나팥잎팽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 머리 단발 때랑 아니면 옛날에 길었을 때랑 뭐가 나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머리 밝은 색이랑 어두운 색이랑 뭐가 나요? 단발? 딱 봐도 단발이 많다. 무조건 단발. 저도 솔직히 단발이 나한테 어울리는 건 단발인 것 같아. 내가 키가 작아서. 아이씨, 너무 큰데 이거? 밝은 거? 단발이 더 귀여워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머리가 길면 오히려 키를 좀더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얼굴도 커가지고 머리가 길면은 얼굴에 부각이 너무 돼 있어가지고 키가 너무 작아 보여. 안 그래도 작은데 단발이 그래서 나도 낫긴 한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옛날에 머리 길었을 때 사진 올렸었던 거 아까 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가 생각나고 하네. 머리 풀어봐요. 안 돼요. 전 머리 오나 그거에 그뭐 고데기 안 했어요. 와, 근데 내가 진짜 건강하긴 한가 보다. 밥 먹으면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밥 먹고 있는데. 신호가 오네. 먹자마자 그냥. 세근 선배 감사합니다. 여기서 왜 백김치를 쓰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훈제 같은 경우는 좀 씹다 보면 되게 좀 질감이랄까? 좀 식감이 되게 질기거든요? 되게 밍밍하달까? 그래서 백김치랑 같이 먹으면 백김치 그 육즙이 그 김치즙이 그냥 이렇게 쫙쫙 이게 쿵쩡쿵쩡 우리 쿵쩡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불닭이야. 불닭볶음면. 그래가지고 왜 백김치를 쓰나 했더니, 아 근데 고기가 이렇게 남았는데 백김치도 얼마 없다 어떡하지?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먹방 끝나고 가야지. 근데 먹방 끝나고 또 바로 못 간다 화장실. 내가 지금 똥 말려도 똥이 막 마렵고 해도 먹방 끝나고 바로 못 가요. 숙이 막 먹토한다고. 먹자마자 화장실 가는 거 보니까 토한다고. 저거 먹은 거 모른다? 아이고. 어머, 어떤 분이 귓속말로 막 색 순간 뭐예요? 이러면서 모른다. 와, 또 미친 새끼를 봤나. 야, 당돌해. 저 열정으로 뭔들 못하겠니. 나라나라나 뚠뚠뚠 뚠뚠뚠 흠흠흠 냠냠냠. 응? 귀찮님 사귀기로 하면 되는데 엠티 귀찮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아니 뭐 썸녀? 누구랑 사귀어? 여자 생겼어요? 그런 거야? 아 이제 군대 가가지고 여친 안 만들고 갈 거야. 아우 능력 있으시네 귀찮님. 어? 여친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만드는데.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아 나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여자 괜히 고생하니까 안 만들래. 뭐 전역하고 나서 뭐 몇 월 며칠 날이면 그때 뭐 만나지 뭐. 뭐 능력 있다. 이지수님 안녕하세요. 슈기님은 이슬만 먹고 살지 않냐는데 이게 이슬로 보여요? 에? 응? 이게 이슬로 보여요? 저도 먹고 똥도 엄청나게 싸고 해요. 이지수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또 스티커 감사합니다. 불닭볶음면 양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되게 질기거든요. 그래서 백김치나 아니면 불닭이랑 같이 먹으면 좀 덜한데 이게 얼마 안 남아있고 고기는 아직 좀 남아있다 보니까 좀 아껴먹고 있어요. 근데 고기가 지금 되게 질겨. 근데 뭐 생활의 지혜 약간 이런 거 잘 아시는 분 있나? 막 김치 국물이 묻었을 때 막 뭐 물파스 이런 걸로 하면 뭐 지워지는 그런 지식들? 옷깃이 난방 옷깃이 너무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그냥 그 뭐야 냉장고가 아니고 장롱에다가 이렇게 방치해놔가지고 귀 좀 세우는 방법 아시나요? 지금? 이거 너무 이렇게 눌려 보여. 많은 분들이 풀칠하라는데 풀칠하라는 게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풀칠하고 다림질하면 돼요?
쌍꺼풀 쪽 쌍꺼풀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아는 거 많다. 불 물풀 냄새 나겠다. 냄새 나겠어. 어, 또 서포터까지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이제 이 정도 남으니까 김치 먹어도 될 것 같아. 김치가 세 조각 남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조각 남았는데. 아 참. 이거 고기만 먹으니까 되게 질겨가지고. 겉옷 어디 건가요, 슈기 씨인데 이거 이 남방은 그 유니클로 거예요. 유니클로 거. 제이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유니클로에서 재작년 말쯤에 사가지고 아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쯤인가? 아무튼 그때 사가지고 지금은 아마 없을 수도 있음. 없을 수도 있음. 유니클로가 실용성 좋아요. 실용성 있어. 확실히. 이지수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신당.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백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달라. 진짜. 아, 다음부터 주문할 때 백김치 좀 추가해야겠어. 확 달라, 진짜. 슈기씨 쟁반에 얼굴 비쳐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떻게 해요? 응? 그렇다고 뭐 선생님 짜증난다고 막 2년아 막 이래 욕할 거야? 때릴 거야? 엄마나 아니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막 짜증나고 막 응? 막 싸웠다 이게 아니고 혼나는 거야. 응 얘들아. 응? 저 오늘 선생님이랑 싸웠어요. 이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지. 응?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너그럽게 이제 선생님이 근데 진짜 막 정말 노답이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경우면 모를까. 간혹 가다 그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정말 이상한 선생님. 혼자 최대한 얼마나 많이 먹어봤어요? 어떤 거요? 무슨 음식? 아, 저 옛날에 말도 안 됐을 때 있었어요. 제가 50kg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딱 50 찍었을 때 얼굴이 진짜 포동포동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침 겸 점심으로 보쌈 대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뭐였지? 족발인가? 족발 시켜서 먹고 그리고 그 아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다. 아침에 피자 두 판을 먹었고요. 아침 겸 점심으로 이제 그때가 주말인가 그랬는데
아침 겸 점심으로 거의 점심시간대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피자 두판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겸 저녁 시간대, 그때 이제 보쌈 대짜를 먹고, 이제 새벽에 24시간 거기 가가지고 햄버거 집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를 두개 먹었었어요. 응, 내가 그때 제일 심했었어. 지금 진짜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됐었어. 엄마가 걱정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살이 엄청 쪘었지. 운동도 쥐뿔도 안 하고. 그냥 가 이제 주말마다 아빠랑 자전거나 아니면 등산을 다니긴 했는데, 오늘 왜 이러지? 빵빵빵빵 이거 입방구가 부죽부죽 그냥 응? 오랜만에 보는데 슈기님 살 많이 쪘네요, 이제. 요즘 저보고 살찐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빼야 되나 봐. 응? 슈기님 막 얼굴이 막 많이 늘었다고 하면서, 봐봐, 후기도 살짝 쪘어, 막 이러잖아. 나안 쪘는데? 저 42kg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육이 없어지고 지방이 늘었나? 그러지도 않은데? 먹방 BJ가 그런 것 따지면 어떡해요, 어르신들? 저기요. 아, 정말 대범연설 하시네. 여러분들, 먹방이라는 거는 보는 거죠. 응.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진짜 파워후에, 막, 파워후, 막. 오늘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고서 그냥, 어이구, 진짜 맛있다. 이거, 파워. 이러면 여러분들 안볼 거잖아요. 살을 뺀다는 게안 먹는 게 아니고 운동을 더 열심히 뭐 다른 걸더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막 파우 쿠척쿤척 뭐 이런 거 싫잖아요. 응? 그러면서 어? 백김치가 이제 마지막이라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핑팬님, 5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저 수영장에서 슈기님 봤어요. 근데, 몇 살이신데요? 나이가? 어르신이신가? 제가 가는 시간대가 완전 새벽대거든요. 완전 새벽대. 다 자는 시간. 아주 그 시간에 가면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물속에서 많이 걸어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직장분들, 이제 저희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제 또래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수영장에서 나를 봤대요. 수영장에서는 내가 쌩얼이어가지고 날 알아볼 수가 없는데, 머리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뭐 알아볼 수가 없는데. 벌떵떵 Saturday night 시트없는 핸드폰이 답장은 노노 또도하게 아 정말
방금 먹은 것까지 백김치가 있어가지고 참 좋았는데. 조그만한데 잘 먹네. 저게 다 어디로 들어갈까? 이렇게. 이렇게 되자. 아, 다리야. 아, 계속 똥 말려가지고 먹방에 집중이 안 돼요. 아까 먹는 순간부터 먹고 나서 한 5분 뒤부터 계속 이 똥이 말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 먹자마자 바로 신어왔어. 어이씨. 그쵸? 저 오늘 뭔가 먹방 집중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 감사합니다. 이게 식어갖고 그래, 딱딱해서. 하얀 색깔 나이키 모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수영장에서 봤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영할 때 나이키 모자를 쓰고 하겠어요? 수영 모자를 쓰고 하죠? 왜 그러세요? 무섭게. 나이키 모자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아, 나 야외방송에서 나이키, 괜히 그거 알고서 그런 거지? 억울 꾸는 거지? 나 저번에 그 뭐야, 홍대에서, 뭐야, 네일 아트 방송 처음으로 했었을 때, 최근에 한 거 말고 조금 예전에, 두 달 전인가. 응? 검은 색깔 수영 뭐,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야, 근데 솔직히 수영복들 거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검정색 입지 않아요? 때려 맞추는데 다 잘 맞추시네. 혹시 거기서 그 수영 강사분이신가? 굉장히 나이 있으신 분들인데? 거의 이제 계신 분들 다 40대 정도부터 되시거든. 에이, 설마 내 그 수영하는 모습을 봤겠어? 아닐 거야. 나비다에서도 막 보고 막 이래가지고 괜히 때려 맞추는 거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다 먹었네. 고기가 되게 질겼는데. 슈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늙어 보임? 저 늙어 보여? 좋네. 난 늙어 보인다는 말 좋아. 왜냐면 제가 그래도 22살이 어리긴 어린데, 어쩌보니 어떤 초등학생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슈기야, 나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 내 친구 같다면서 걔 비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나한테 초딩 같다고 하신 분들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애새끼 같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늙어 보인다는 거 오히려 난 지금 턱 아파. 멘트님 안녕하세요. 아까 택배 느꼈어. 내게 빠져버려. 나는
나 진짜 턱에 구멍 난 것 같아. 자꾸 울려. 오늘 먹방은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40분 됐네요, 녹화한 지. 제가 원래 맛이 없거나 아니면 그 음식이 먹방이 조금 힘들거나 힘든 음식이거나 하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맛은 있었다만 좀 고기의 식감이 너무 질겨가지고 좀 오래 갔던 것 같다. 그리고 백김치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암튼